반갑습니다. 이제 간만에 지금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덧 2021년 시즌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 뭐잘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다들 이제 뭐 조심하시고 우리 아기 상어님이 합격 취업 지금 기다리시는 분 맞죠? 저번에 제가 우리 카페에서 이제 그거 읽은 것 같은데, 취업 되시면, 우리 저기 뭐야, 꼭 한번 얼굴 한번 보입시다. 자, 슈퍼컷님 온라인으로 연수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여기는 보니까 사실 이제 초시생이나 재시생들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필압 대기생들, 또는 이제 합격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 뭐다 좋습니다. 밥동무님, 조리직 합격 축하하시고, 아마 저하고 통화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리직 준비하시는 분, 뭐, 몇 분하고 꾸준히 통화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자분 두분 정도는 합격을 하신 것 같아. 좋습니다. 오병팔, 뭐, 오늘 뭐, 저기, 뭐야, 면접 보고 왔다고 장문에 글을 남기셨더구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식씨,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이제 한 20일 남았죠? 이제 18일 남았나? 17일 남았나? 자, 경찰 2차, 파이팅 하십시오. 자, 수야님, 필압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기, 질문 몇분 받은 분, 제가 사연 몇개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하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우리 이제 사전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팽하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장수생이에요? 추석 이후에 기출 OX로 시작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장수생이면 10월 달에 시작하셔도 되고, 11월 달에 시작하셔도 되고, 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기출 문제 1200제, 800제 구별해 주세요. 뭘 봐야 되나요? 자, 여러분, 삼시생이나 이렇게 장수생들은 뭐, 800제를 보냐, 1200제를 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보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알겠죠? 영훈이시 보는 게 중요하지, 뭐, 800제라고 빠지고, 뭐, 1200제라고, 뭐, 완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를, 사실 이제, 장수생 정도 되면, 기출문제집을 뭐, 800제를 보냐, 1200제를 보냐,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기출문제는 그냥 보는 거고요. 찜찜해서 보는 거고, 그 뒤에, 자기가 이제 거기다가 살을 붙여나가고, 모의고사 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800제냐, 1200제냐, 지금 800제 예를 들어 이벤트판 받았으면 그냥 그거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0은 언제 시작하나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빨리 좀 진정이 되면 11월 달에 시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늦어도 12월 달에는 시작할 거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360은 필수가 아니야. 이건 선택사항이야. 옵션이라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국가 직전에 4회 한 세트, 지방 직전에 4회 한 세트, 시간 관리용으로 요거 정도가 필수고, 나머지는 뭐 내가 현장은 꾸준히 감 유지하면서 하는 거안 말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360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알겠죠? 자, 그다음에 팽아님이 주신 네 번째 질문은 뭐냐? 9월 달에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는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워요. 맞죠?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공부할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뭐, 도서관도 닫았지요. 카페도 닫았지. 학원도 닫았지. 집공하자니 효율성 낮고. 그러나, 저는 이제 뭐, 모든 뭐, 공시생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개초시생들이 아닌 다음에야, 저는 이제 뭐, 하루에 5, 6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일주일에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강의 듣는 위주로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리하게 9월 달에 뭐 50시간, 60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앉아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앉아 있으면 뭐 하겠냐고.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안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집공 괴롭습니다. 괴롭고 방해 요인도 많고, 너무 50시간 꼭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쉬어가면서 꼭 하루에 오전 저녁 하루에 1시간씩 두번 산책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한 두세 시간씩 해가지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래도 순공해 보자.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팽아님이 주신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 기본 강의를 듣는데 아는 내용이라 집중이 잘안 되는데 어떡하나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장수생의 비애입니다. 솔직히 재시생들까지는 강의 듣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초시생들은 전체 공부 시간에서 처음에 6개월 동안 강의 듣는 게한 60, 70%. 그다음에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30, 40%야. 재시생들은 4대 6이야. 강의 듣는 것은 40% 이내로. 그다음에 자기 공부는 60% 정도. 그다음에 장수생들은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냐? 3시 이상은 강의 듣는 시간은 전체에서 20% 안쪽으로. 알겠죠? 20% 안쪽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70%, 80%는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기본 강의를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과목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 듣는 거는요, 내가 평아님한테 늘, 내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잖아. 거꾸로 공부하라고. 재시생이나 장수생들은 거꾸로 공부하라 그랬잖아. 문제, 기출문제 먼저 풀어! 대다는 중간음별로 먼저 풀어! 그리고 틀리는 거, 부족한 거, 그 위주로 거꾸로 돌아가면서 강의를 들으라고. 알겠지? 누가, 3시 4시를 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들으라고 하나?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거꾸로 공부하시라고, 팽하님. 자, 그다음에 이명호님이 경찰직 최부를 두번 하고 지금 계속 준비 중입니다. 올해 집공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안 잡히고 너무 힘들다. 시험이 3주 남았는데 따뜻한 격려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명호님 파이팅 하시고, 이번 2차는 바로 명호님을 위한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합격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뭐 못해도 100명 이상은 될거 아닙니까? 우리 연구실로 찾아온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00명 이상은 될거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들어보면, 사연들을 들어보면, 다들 그렇게 단기 합격한 게 아니에요. 진짜 10명 중에서, 1년 이하 단기 합격은 2명에서 많아야 3명입니다. 나머지 7명, 8명은 다 1년 반, 2년, 그다음에 심지어 열에 한두 명 정도는 진짜 장수생들이 있습니다. 뭐, 만 3년, 만 4년,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뭐만 5년 공부했다는 친구들도 봤어요. 경찰 준비생들 중에서, 제가 작년 경찰 1차 합격했다고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제가도 얼굴 아는 친구인데, 만으로 5년 만에 붙어왔습니다. 그 친구 피란만 세번 했어요. 피란만 세 번. 만으로 5년 만에 피란만 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금 명호님은 물론 이제 최불 한두번 했으면 벌써 만한 3년 정도 공부하셨을 텐데 힘든 거 저도 제가 뭐 100%는 다 모른다고 치지만 그래도 좀 압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여기는 붙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붙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사전 질문 몇분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자, 킹코 징코님은, 지금 이제 보니까, 8월 달에 빡세게 한국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올해 지방직 풀어보니까 85점 나왔으면 이제 매국노 단계는 딱 벗어나신 거예요. 한국사 장림 단계는 이제 벗어나신 거야. 조금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이벤트로 받은 800제하고 그다음 이제 새로 나오는 기출 OX하고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온라인으로 1, 2 정도 이렇게 따라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굳이 1200제 봐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나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킹코징코님은 저를 믿으시고 우리 우리 여러분들 진짜 보시잖아.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시험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24시간, 48시간 안에 우리만큼 합격 인증이나 합격 후기 많이 올라오는 데가 어디 있어? 아니, 솔직히 내가 개인 사이트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학원에서 뭐 사실 좀 제가 뭐 좀 속된 말로 이제 독고다인 옷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개인 홍보도 못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강의 듣는 사람들의 합격률이 높다. 어쩌면 합격 후기 보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2관왕, 3관왕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시고. 알겠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실버트리 님, 농업직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올해 지방직 90점, 국가직 85점 맞았는데 전공 때문에 떨어지셨다. 그런데 전공하고 국어 영어를 먼저 공부하고 한국사는 11월부터 기출 들어가면서 공부할까 싶은데 어떤가요? 좋습니다. 11월 달부터 해도 충분할 겁니다. 한국사는 영훈이 씨 공부를 했으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도 한 달 정도만 빡세게 공부하면 다시 내공 올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버트림님은 11월 달부터 한국사 공부하시는데 초스피드 개념편 새로 촬영한 거 듣는 게 좋아요. 그거 들으면서 기출 800제나 기출 1200제를 푸세요. 아니면 거꾸로 하세요. 기출 800제나 기출 1200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압축 이론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0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농업직이 기술직 중에서 특별한 거는 농업직은 솔직히 이제 전공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농업직은 기술직 중에서 간호직과 농업직은 좀 특별한 거의 간호직과 농업직은 거의 일행으로 본다. 사실 이제 순수 기술직, 전기직이나 이런 쪽 같은 게 토목이나 전기직 같은 경우는 순수 기술직이잖아요. 여기는 솔직히 한국사 80점 맞고도 합격합니다. 근데 농업직하고 간호직은 한국사 90점, 95점 맞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농업직은 농업직하고 간호직은 기술직이라 하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그냥 일행이라고 국어영어 한국사에 관해서는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맞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지훈님은 또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은 서브노트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이제 저가 이제 서브노트를 뭐 지금도 우리 서브노트가 뭐 빵꾸가 있다는 둥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서브노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뭐 올해나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점 나온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90점, 95점까지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이론 뼈대를 세워놓고 나서 여기다가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소위 노량진에서 많이 보는 뭐 필기노트나 판서노트 같은 게 나는 너무 과하다고 보는 거죠. 머리가 샤프한 애들은 그런 거 봐도 돼요. 근데 머리가 평범한 애들은 그렇게 TMI거든, TMI. 진정한 TMI거든. 우리 서브노트 내용의 70%만 이해를 해도 올해나 작년같이 시험에 나오면 90점, 95점 나오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 그러니까 서브노트는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서브노트는 보조교재입니다. 강의를 듣는 보조교재야.
그다음에 이제 이 서브노트를 강의를 들으면서 뭐 거기다 조금 메모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 기출 문제 풀면서 자, 잘 모르는 거나 생소한 거 있으면 서브노트로 돌아와서 또는 기본서로 돌아와서 알겠죠? 서브노트나 기본서로 돌아와서 없으면 거기다 메모 좀 해놓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으면 거기다가 색칠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거꾸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거꾸로 알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녁이 있는 삶 이분은 이제 문화사가 지랄입니다.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 저녁이 있는 삼님,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실 문화사가 어렵다는 게 조선전기 문화하고 조선후기 문화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선전기 문화나 조선후기 문화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건데, 제발 범위 좀 지키라고. 범위 좀 지키라고, 좀. 우리 서브노트 범위를 좀 지키라고, 제발 좀. 그러면 그렇게 안 많거든. 어? 아니 노량진의 놀랍고 신비한 요약노트를 보니까 내용이 졸라 많잖아. 야 이제 7급에서 한국사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사가 그렇게 과하게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 내가 좀 답답해서 그래. 사부님 강원도래요. 좀 답답해서 그래. 아 권이고 아니야 나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좀 살짝 좀 답답해서 그래. 알겠지? 아, 이 사람들이 아니야. 아, 화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사 범위를 좀 지키라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지키면 문화사 이게 안 많아. 안 많아. 알겠지? 자, 그다음에 그래. 저기 뭐야? 저녁 있는 삼님 범위 좀 지켜라. 알겠지?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말고 우리 서브노트 내용 정도만 아시면 솔직히 95점 맞는 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알겠죠? 야 그리고 만약에 너 생각해봐라. 우리 요약노트에 없는데 다른 요약노트는 있어. 그러면 내가 벌써 뒤에서 맞지 않았을까? 내가 벌써 돌 맞지 않았을까? 내가 공시 강의를 만 9년을 했는데 그랬으면 내가 진짜 뒤에서 맞지 않았을까? 한두 번은 그래도 노량진 지나다니다. 내가 노량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가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어? 안 맞았을까 내가? 이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 야, 난 우리 서브노트 우리 기본서에는 있었는데 너네들이 많이 봤다는 그 노트에 없는 문제 몇 문제씩 있었다? 그걸 어? 모 학원에서 알바로 쉴드 쳐주고 카바 쳐준 거지 이 사람들아. 야 나만 빠꾸난 거 없다. 만약 나만 빠꾸났으면 어? 난리 났다 이 사람들아. 자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서 애울 게 많은 거는 절대연도 수업 한번 들으면 된다니까. 내가 그럼 애워야 될 거 하고 애우지 말아야 될 거 구별해 준다니까 이 사람들아. 믿음 천국 불신지옥 하라니까. 자 그 내가 질문은 원래 8개를 선정했는데 뭐 그 8분을 선정해 갖고 프린트해 갖고 답변도 이렇게 여기다가 뭐 메모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6분만 지금 제가 그 질문을 지금 그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은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린 분은 죄송하고 요 부분은 이제 질의응답을 조금씩 받아 볼게요. 알겠죠? 오늘 근데 웬일인지 아까 한두 놈 빼놓고는 지금 어그로 끄는 놈들이 이쯤이면 벌써 나타났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안 나타나네? 오, 그래 오늘 분위기 좋은데? 자, 다차사 이제 볼 필요 없어. 신승민? 자, 신승민? 믿음청 불신죠. 다차사 볼 필요 없어. 자, 9급 이제 7급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딱 하나 찝찝한 게 뭐냐면 경관 준비생이야. 경관이 내년까지 한국사 시험이 있거든. 근데 사실 경관은 뭐 50명밖에 안 뽑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 먹고 살아야지. 경관 때문에 콘텐츠를 새로 만들기 어려워. 그래서 경관 준비하는 애들은 옛날 특강 내가 남겨놓을 테니까 옛날 다차사 특강이나 그런 거 들으라고. 근데 내가 새로 촬영 안 할 거야. 알겠죠? 새로 촬영 안 할 거야. 그
야, 개초시생 수험생인데 이번 시즌 3 온라인 모의고사 85점 떴는데 괜찮나요? 야, 너 천재야, 새끼야! 너 졸라 천재야! 야, 칠준생들도 그거 85점 못 맞거든? 이 사람들이, 아, 야, 내가 경찰이나 구급이나 소방이나 법원이나 내가 다 되는데, 경관 준비, 경관이 올해 시험 말고 내년 시험까지 있잖아. 근데 이제 내가 경관 준비생들을 때문에 내가 새로 콘텐츠를 못 만들어. 이건 진짜 내가 미안한데, 내가 올해 책하고, 그 다음에 그 올해 특강 그, 왜, 칠준용 특강들을 내가 내년까지, 내년 경관 시험 때까지 내가 다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활용해라. 그 내가 사실 경관 그 TO 50명 때문에, 솔직히 콘텐츠를 새로 만들기가 좀 그렇다. 나 좀, 내가 미리 내 졸라 미안하다고 내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집공 힘들지. 어우, 어그로 하나 나타났어. 이호명, 이호영. 아우, 어그로 끌지 말고. 지금 여기, 야, 다들 지금 진지 빨고 있잖아. 진지 빨고 있잖아, 새끼야. 야, 이호영 쟤 강퇴시켜라. 자, 그 다음에, 마일리지로 800제 잘 받았습니다. 그거 잘 활용하세요. 재수생들이나 삼시생들이나, 솔직히, 뭐, 내가 아까 계속 이야기하잖아. 뭐, 800제냐, 1200제냐, 2000문제냐, 3000문제냐, 이거 거의 의미 없거든. 솔직히, 600문제든 800문제든, 영훈이 씨 보면, 어차피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한국사에 180개 정도 소주제가 있다니까. 대동법, 균역법,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조선의 사법제도, 그 다음에 무슨 뭐, 19세기 농민봉기, 뭐, 동학농민운동,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독립협회, 뭐, 광무개혁, 이런 하나하나를 다 소주제로 치잔 말이야. 알겠죠? 하나하나를 다 소주제로 치면 이게 180개 소주제가 나와. 진짜 구석기하고 신석기도 하나의 소주제로 치잔 말이야. 그럼 이게 180개의 소주제인데, 내가, 그 180개의 소주제가 800제도 다 들어가 있어. 한 문제 이상.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 800제와 1200제의 차이는 내가 딱한 가지라 그랬잖아. 반복 그러니까 여부야. 1200제는 9번까지만 반복을 허락했어. 13문제, 한 소주제에서 13문제, 14문제가 많다니까? 근데 그거 9번까지만 반복을 허락하는 게 1200제야. 그다음에 그거 4번까지만 반복을 허락하는 게 이게 800제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80개 소주제가 600제든 800제든 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가, 다 한두 문제는 들어가게 돼 있어. 알겠지? 야, 그리고 내년 TO 헛소리 하지 말고, 이 사람들아.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 나라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너희들이, 야, 지금이야. 어떻게든 막 정권이나 정부를 흔들어 내려고 온갖 거짓 뉴스들 막 이게 막야 나라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내년 국가직은 어차피 4,500명에서 5,000명 사이야, 이 사람아. 줄어들어도 5% 줄어들고 늘어도 5% 10% 안 늘어, 이 사람들아. 그런 거 가지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매년 나오는 얘기. 매년 8월 달, 9월 달만 되면 내 새끼들이 쌤, 내년엔 TO가 확 준다는데요. 지랄하네, 이 사람들이. 안 줄어, 이 사람들아. 줄어도 5% 줄고, 늘어도 10% 늘어, 이 사람들아.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거야. 인구 절벽 올리려면 앞으로 3년, 5년 더 있어야 돼, 이 사람들아. 그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야, TO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가 지 공부해갖고 붙는 거지, 이 사람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아, 화난 거 아니야. 이 강원도 사람들은 그래, 좀. 아이, 좀, 아, 강원도 사람들은 좀 그래. 자, 그 다음에, 강원도래요. 자, 보자. 9월달부터 시작해도 내년 국가직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봐봐. 국어도 마찬가지야. 강사들이 시키는 대로 그 강의 다 듣는 거 아니다.
감히 안 잡히면 우리 카페에 합격자들한테 물어봐. 알겠지? 야, 국어 강사들은 이론 강의 들으라고 그러고 기출 강의 들으라고 핵심 강의 들으라고 그러고 무슨 특강 들으라고 무슨 특강 들으라고 한다고. 그거 다 들으면 내년 4월까지 일주일에 20시간씩 강의 들어도 모자라 이 사람들아. 강사들은 잘 봐봐. 나는 다른 강사들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사들은 수험생들을 어떻게 보냐면 자, 너네들 병원 가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 항상 자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뭐라 그래? 최악의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잖아. 이게 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솔직히 암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0%지. 근데 진짜 5% 3% 정도 암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 아, 이게 암이 아니고 그냥 저긴 같은데 이게 혹시 암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걸 듣는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어떠냐고. 진짜 마음이 덜컥 내리앉을 거 아니야. 근데 의사도 자기가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진짜 1% 2% 경우의 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강사들도 마찬가지야. 야,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솔직히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 열의 아홉은 어떻게 해? 너희들이 빠가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 너희들이 정말 빠가살이라고 생각하고 야, 제 시생들한테, 쌤, 제 이번에 행정학 95점 맞았는데, 기본 이론 강의 새로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강사들 다 뭐라고 상담해? 그래, 차분하게 기본 이론 강의 다시 들으라 그러지? 근데 그 강사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강사들은 수험생들을 빠가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수험생들이 그걸 가려가면서 들어야 될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야. 9월달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 절대. 늦지 않은데,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이 들으라는 커리큘럼을 다 들으면 내년 4월달까지 일주일에 20시간씩 강의 들어도 그거 다못 끝내. 그러니까 강의 들어야 될 거, 그다음 네가 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잖아. 잘 판단해야 돼. 정 판단이 어려우면 우리 카페 합격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알겠지? 됐냐? 자, 그다음에 또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뭐, 경찰 3차 내가 어찌 알겠노? 일반적으로 없지 않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시생인데 한국사 이제 막 시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지금 이제 9월달에 이제 초시 처음 한국사 공부한다 그러면 9~10월달에는 한국사를 조금 집중 투자하고 11월 이후에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에는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12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좋아.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한국사를 일주일에 9시간으로 줄이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9~10월 달에 일주일에 한 12시간씩 집중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8강 정도를, 이렇게 1.2배속 정도로 강의를 듣는 게 좋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직 85점인데 국가직 점수가 심하게 떨어지면 그 동안에 뭐 조금 이제 그 감이 떨어졌든가 아니면 지방직 85점이 조금 이게 약간 좀 신기루, 지방직이 너무 쉬웠으니까 신기루 같은 거였든가 뭐 그렇겠지. 그거는 이제, 저 얘기만 가지고는 내가 사실을 판단을 잘 못하겠어. 자, 농업직은 내가 아까 계속 이야기하잖아. 뭐 600점만 풀어도 될까요? 야, 600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 600제로 진짜 90점, 95점 만든 사람도 있고, 600제 봤는데 80점밖에 못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러지. 근데 이제 안전빵으로 가려면 600제 두 번, 세번 보는 건 좋아. 그리고 나서, 뭐, 모의고사 시즌 1 정도, 시즌 1, 2 정도, 이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야, 내가 아까 계속 이야기하잖아. 뭐 축산직이니 뭐 일행이니 뭐 뭐니 간에. 아, 기출문제집이 800제냐, 1200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제일 저기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응? 대가리도 평범한 애들이 2000문제, 3000문제짜리 기출문제집 붙잡고, 그러니까 대가리가 평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중력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기출문제집 2000문제, 3000문제짜리 풀어도 괜찮아. 근데 집중력이 좀 평범한 사람들은 기출문제 수가 좀 적은 게 좋아. 600제나 800제나 이런 게 좋아.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600제나 800제를 두 번, 세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기고 나면 그 뒤에 무슨 뭐 1200제 같은 걸 풀어도 늦지 않거든. 알겠죠? 집중, 그러니까 머리가 샤프하고 안 샤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집중력 차이야. 집중력이 졸라 평범하면 기출 문제 수가 좀 적은 게 좋아. 알겠죠? 야, 단원별 기출 우리 7월 달에 800제, 1200제 나왔거든. 관심 좀, 야, 23 블레이크. 너 고사부 추종자 맞아? 아, 진짜. 아, 좀 섭섭하다, 진짜. 그다음에 김용석, 내가 아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었네, 이 사람들이 말귀를. 아니, 기출 문제가 600제든 800제든 1200제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자, JYJ 국가직 지방직 이관왕 축하, 파이팅. 자, 그 다음에, 야, OX 활용법이 따로 있겠니? 그 똥개 훈련용인데? 그거 한 번, 두번 돌리면, 진짜 맨바닥도 대충 한 80점, 85점 만들어준다는 그 영혼의, 그 뭡니까? 똥개 훈련용이야. 알겠지? 아, 이 사람들, 진짜, 야, 아까 이제 내가 그 질문 하나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 마가렛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이분이 이제 그아 최원식 씨 엄마가 화내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아 화난 거 아니야 진짜. 강원도 사람들 그래 좀. 자, 그다음에 아참그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벌써 하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난공불락 멘토 중에서 박영철이라고 있지. 그 박영철, 이 친구가, 쌤, 그전에 수업 듣고 뭐, 그 옛날부터 알던 친구야. 그래서 이제 박영철 이 친구하고 내가 합방을 그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합방 추진이 좀 미뤄지고 있는데, 그, 저기, 뭐야, 그 친구하고 합방을 좀 한번 해보려고. 알겠지? 아, 그러니까 그 친구 유튜브 한다는 걸 내가 알고,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합방을 좀 해보려고. 그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상담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공시생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줄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아니, 난공불락, 그 친구 난 난공불락 퇴사했어! 퇴사했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난공불락 이전에 옛날부터 나하고 알던 사람이야. 이 사람, 이게 무슨, 아, 좀, 그니까,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그냥, 저기, 뭐야, 그, 멘토로, 그, 저기, 뭐야, 그, 그런 상담 같은 거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기, 하려고 그러지. 아, 이게, 유튜브 채널 하라고 내가 권한 사람이 나야, 이 사람아. 적극적으로 내가 권했어. 자, 그 다음에. 야, 요즘에 저기 과다 음주로 혈압이 좀 높아갖고 1년 전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 나 혈압 올리지 마, 좀. 자,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마가레트 정약용님을 왜 이야기했냐면 그 마가레트 정약용님이 이제 사부님 카페를 보면 합격자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비결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었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내가 진짜 봐도 다른 강사들이 그래. 그 우리 카페에 합격 후기 합격 인증 올라오는 거 보고 다른 강사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요 선생님 깜짝깜짝 놀란다고. 어? 저기 뭐 공단기에서 선생님 육탈하고 맨날 저기 비아냥거리고 공무원 갤러리에서 선생님 육탈하고 맨날 비아냥거리는데 합격 인증이나 합격 후기가 선생님 카페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 막 그래.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봤을 때는 뭐 우리 합격자 상담도 있고 그다음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 시스템도 있고 내가 이제 문제풀이를 강조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카페에 드나드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 허수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애들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대한 어떤 카페 분위기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카페에, 그러니까 우리 수업 듣는 애들이 또는 우리 카페에 있는 애들이 합격자가 나는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래서 그 마그네트 정약용님,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시고, 님도, 우리 마가레트 정약용 님도, 합격하시면, 우리 카페에, 아마 내가 안 시켜도 자랑질 하고 싶을 거야. 쌤, 합격했어요. 뭐, 또는 뭐, 쌤, 저, 이번에, 중경 갑니다. 진짜, 자랑질 하고 싶을 거야. 솔직히 내가 뭐, 그걸, 시켰겠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야, 구도자원공, 국칠 알아서 해. 이제, 뭐,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뭐, 야, 국가직 7급 치는 애들이 뭐, 이제 와서 뭐, 내 도움이 필요하겠니? 그치? 저기, 알아서 잘 해. 자, 구도자원공님, 내가 진짜 합격 후기 한번 기대할게. 파이팅 하자, 에? 파이팅 하자. 자, 그 다음에, 기출 OX 해도 되지? 아니면 OX 슬림이라도 좀 봐라. 도움이 될 거다, 아마. OX 슬림 그 이벤트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아우, 짜증나 죽겠어. 아, 이게, 내가 무슨 뭐 책 뿌리고 뭐 하고 싶어도, 계속 연기되고 힘들어. 자. 보자. 우리 딱 50분까지만 하자. 50분까지만 하자. 기출 OX 어제 저녁부터 작업 들어갔으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책이 나올 것 같아. 금요일 날 오전에 책이 나올 것 같아. 알겠지? 야, 뭐. 자. 삼군부리님, 나도 사랑해. 자, 그 다음에. 그래, 뭐, 기출 OX가 어떤 사람은 필요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필요 있고, 내가 저거 필수 커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알겠지? 아니, 멍하게 이론 강의 듣는 것보다는, 나는 강의 듣는 것보다는 기출 OX 같은 걸 혼자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나는 있잖아, 강의 진짜 적게 듣자는 주의야. 초시 때 이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제시할 때 압축 이론 강의 한번 듣고, 이러면 더 강의 듣지 말자는 주의야. 그 다음에 기타 특강 듣고, 알겠지? 어떤 미친놈이 이 기출 강의를 듣냐고. 알겠지? 그 다음에 OX도 누가 강의 듣냐고. 현장 강의 아니면 나 안 권해. 근데 내가 왜 저런 콘텐츠를 만드냐? 혼자 공부하라고. 알겠지? 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강사의 역할이,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응? 나는 강사의 역할이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 나는 강사의 역할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 하나는 범위를 잡아주는 거야. 애울 거 애우지 말 거. 알겠지? 9급 수준에서 또는 경찰 준비하는 애들이 여기까지는 해라. 소방 준비하는 애들은 여기까지만 해라.
범위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치는 날까지 좋은 문제, 좋은 콘텐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 나 이 두 가지가 강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야, 잘 가르치는 건 기본 아니겠니? 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한국사 잘 가르치는 사람 정말 많다. 근데 잘 생각해봐. 범위를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콘텐츠, 좋은 문제집을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 제공해 주는 거. 나는 솔직히 내가 원탑이라고 생각한다. 알겠지? 뭐 인정 안 해도 좋은데 나 그 두 가지에 관해서는 난 내가 일타라고 생각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야, 솔직히 말해서 야, 우리 연구실장하고 나만큼 좋은 문제 많이 공급해 준 좋은 콘텐츠 많이 공급해 준게 노량진이 있냐? 야, 나 X들이 전부 날 욕하지만 막상 내가 공식 강의 안 해봐. 많이 섭섭할 거다, 이 새끼들. 야, 학원에서 미는 게 일타냐? 이 사람들아. 야, 솔직히 학원이, 양쪽 학원에서 자기들 일타라고 미는 사람들이 콘텐츠가 있어, 솔직히? 독자적인 콘텐츠가 있어? 모의고사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이 사람들이, 야, 아우. 내가 이딴 소리 하지 말, 야. 학원에서 맨날 만든 뭐 뒤로 뒷광고, 뒷광고 알지? 야, 학원에서 뒷광고, 야, 나를 위해서 뒷광고 한 번이라도 해주냐? 절대 안 해주지? 야, 너희들이 보이는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는 그 노골적인 거고, 보통은 어떻게 해? 뒤로 밀어주는 거 아니야? 어? 애들한테 문자 쫙 뿌려가지고 이 선생 강의 딱 요 선생 강의 딱 찍어갖고 요 선생 강의를 며칠까지 결제하면 50% 또는 무료 그런 식으로 뒷광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밀고 싶은 강사만 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X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어? 야, 내가 X게 2년 전에 뺀 게 내가 왜 뺀 건데 어? 그런 식으로 뒷광고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갖고 뺀 거 아니야. 자, 야, 그런 거, 야, 솔직히 그런 뒷광고 뒤로 밀어주는 거, 그건 내가 제보를 지금까지 한두 번 받았겠냐? 수십, 수백 번을 그런 문자 내가 애들이 문자 복사해갖고 나한테 보내주지 않겠냐? 이 사람들아. 자, 개념편 이번 주에 완강합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졸라 찍습니다. 연구실에서. 자, 목이 터지게 찍습니다. 야, 무슨, 저기, 뭐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슨 자 그 다음에 간다 이현수 야 이현수 너 아직도 못 붙었냐 마음 아프다 너 저번에 다쳐서 한 번은 다치고 아 마음 아프다 야 현수야 파이팅 이번에 2차는 자 2차는 진짜 붙자 에? 2차는 진짜 붙자 마음이 안 좋다 김남형, 어? 내가 아는 이름인데? 이 여자분 같은데? 교정직? 파이팅! 축하! 축하! 많이 축하! 자, 오늘은 막걸리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안상종 아재랑 막걸리 한다. 막걸리 빤다. 경찰 2차는 뭐 1차보다는 어렵게 안 나오겠죠? 1차가 조금, 체감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야, 그래도 1차에서 나 때문에 복수정답 빼갖고, 저기 붙은 새끼들 나한테 솔직히 저 막걸리나 맥주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맥주 아니다. 오늘은 막걸리 빤다. 안상중 선생님 지금 옆방에서 지금 자고 있어? 의자 제껴놓고 주무시고 계셔? 야, 내년 소방하고 국가직 9급 4월 3일이야. 4월 3일. 4월 3일 날 본다고 봐야 돼. 거의 확률 90%야. 자, 뭐. 그래, 뭐, 이 정도로 하자. 이 정도로 하고. 그, 야. 경찰 18일 남았으면, 그, 저기, 뭐야.
모의고사 지금까지 풀었던 거 틀린 거 이렇게 쭉 보고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OX 슬림 같은 거 이렇게 다음 주에 그 내가 사실은 OX 슬림 이벤트도 이게 경찰 준비하는 애들 한번 쫙 한번 하라고 내가 한 건데 그 계속 그게 이벤트가 연기가 돼가지고 모르겠다 아이고 야 메가스타디 때나 지금이나 베프는 안상동 쌤이지 그리고 이제 늘 나랑 친한 멤버들은 저기 뭐야 다 과탐 선생님들이지 백인덕 백호 백이범 고소경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저기 뭐야 다 과탐 선생들이지 그 다음에 아니 다음 유튜브는 우리 박영철 선수하고 합방한다니까 그 날짜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우리도 지금 조심하는 건데 그 날짜를 아직 못 잡았어 야 내 이다지 선생 본 적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백브라더스나 그 저기 뭐야 백이범 뭐 고소경 뭐 일주일에 거의 한 번 두 번씩 그 거의 저기 합니다 맨날 만납니다 자 올해 360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부터 한다고 알겠지? 오, 문대중 씨. 오. 아니, 미흡 없어. 걱정하지 마. 미흡 없어. 오, 미흡 없어. 걱정하지 마. 자, 경찰이면 시즌2까지만 푸세요. 시즌2까지만 푸시고. 그 다음에, 야, 내 이제 수능 강의 안 해갖고 수능 선생들 이제 거의 몰라. 특히 젊은 선생들 몰라. 내가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40대 중반부터 알아. 40대 초반도 내가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마.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지방직 고 뭐 저기 뭐야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야, 나 아직 젊어. 자 우리 뭐 옛날 추억의 인물들 뭐 김기훈, 손준 뭐 현재복 선생님 아직도 아프셔? 아직도 좀 누워 계셔? 그다음에 이기상 아이고 참 뭐 인간들 하다가 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그래요? 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야, 백이범이 아마 77년생일 걸? 우리 종길리우스도 자주 통화하지? 자, 뭐. 아, 그렇지. 인강의 시조새들이지. 인강의 시조새들이지. 이기상은 뭐 지금도 웃기대매. 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만나서 반가웠고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실 때가 됐으니까 저도 마음이야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유튜브 하고 싶지만 뭐 사실 마음으로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한다고는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면은 뭐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은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나 한 3주에 한 번 정도는 요렇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어그로 끄는 애들이 별로 없으면 할 만해. 근데 이게 유튜브를 내가 왜 안 하냐면은 진짜 어그로 끄는 새끼들이 특히 정치 이야기 하고 무슨 뭐 이런 새끼들이 왜 일베 새끼들 나와 가지고 뭐 공개 일베 새끼들 와 갖고 막 정치 이야기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 갖고 내가 안 하는 거야. 나 진짜 오늘처럼 분위기 건전하잖아. 내가 진짜 2주에 한 번씩 진짜 할게. 근데 그 저기 꼭 이상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어그로 끄는 새끼들 막 관종 새끼들 막 일베 새끼들 막 이게 그런 애들이 계속 분당질을 치니까 내가 짜증이 나가고 이걸 못하겠더라고. 자,
내가 마지막 이야기 할게. 야, 코로나는 코로나고 있잖아. 야, 내년까지 무슨 뭐 백신은 몰라도 치료제는 대충 나오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 내년 국가직이나 내년 지방직이 연기될 일이 있을까? 내년 국가직은 4월 3일. 그 다음에 내년 지방직은 5월 15일 날 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년 국가직이 7개월밖에 안 남았다. 내년 지방직은 8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렇지? 근데 아직도 자 제시생들은 괜찮아. 제시생들은 지금 하면 돼. 지금부터 시작 슬슬 하면 돼. 근데 개초시생들은 지금 좀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개초시생들은 이게 이제 마음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애들이 많아. 자, 진짜 7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다. 알겠지? 지금, 좀, 지금 하셔야 돼, 진짜. 알겠지? 코로나가 핑계가 안 돼. 봐봐. 올해 이제 그 시험 연기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 뭐, 다들 뭐, 그 수험생들 막 붕 떠 있고 막 그랬잖아. 근데 우리 저번에 필압 발표할 때 봤지. 이관왕이 졸라 많았어. 내가 이관왕만 세보니까 이관왕만 90몇 명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글이 있었어. 와, 나만 붕 떠갖고 마음 못 잡고 있었던 거네. 맞아. 한 새끼들은 다 하고 있었던 거야. 나 솔직히 올해 시험에 나 이관왕 이렇게 안 많을 것 같았거든. 왜?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나는 올해 이관왕 안 많을 것 같았거든. 내 그날 48시간 안에 90몇 명이 이관왕 했다고 올린 거 보면서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 금마들 진짜 대단한 애들이야. 피랍이지만 정말 대단한 애들이야. 왜? 올해 정말 힘들었거든. 정말 마음적 힘들었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결국 할 새끼들은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할 새끼들은 아니야. 하실 분들은 다 하셨다는 거 아니야. 그치? 결국 떨어진 당신만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난 진짜 나도 그거 많이 느꼈어. 올해 그렇게 지금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내가 합격한 애들, 그 다음에 막 심지어 이관왕 했던 애들이 저렇게 많은 거 보면서 와, 내가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붕 떴다고 징징대는 애들은 결국 그 소수였던 거야. 할 새끼들은 힘들어도 다 했던 거야, 그게. 알겠지? 자, 우리 파이팅 하자, 진짜. 이거 저 뭐야 핑계 결국은 그 결국 핑계야. 알겠지? 자, 그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힘들어도 지금 할 사람들은 지금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여기서 마감하자. 안녕.